2권에서 네. 2권 43회차 사기를보입니다. 오늘은 아, 괴로움을 벗기 위한 실천원리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가운데 도성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신무책기보요 용책기보 평소시지심 구비의 일하나. 예, 베풀었거든. 그 베푼 것에 대해서 갚아주기를 재초하지 마라. 어, 여러분들, 남한테 뭐좀 베풀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하는 생각을 해요. 은연 <놀람> 중에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받아도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의 보상 심리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저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명절날인데 인사도 한번안 하네 전화도 한번안 하네 이러한 갚아주기를 바라거나 재촉을 하게 되면 결국 자기가 베풀었던 마음까지도 그르치게 된다 아휴 그때 조금 뭐 도와주더니 되게 생생내네 하면서 오히려 욕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불류에서는 바로 베푸는 사람 시잖아 또 베푸는 받는 사람, 또 수자나 배푸는 물건, 시물에 대해서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공부를 해죠 주어도 줌없이 주고요. 받아도 받음없이 받는 그러한 것이 마음의 청정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2권 음, 바로 38페이지에 해당이 되죠. 어, 괴로움을 벗기 위한 실천은 이 가운데 고, 집, 멸도, 성재죠? 도성재 가운데 어, 쭉 여러분들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도성재 해당이 되는데 도성재다 하는 것은 바로 열반에 이르는 실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얘기.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는 열반에 이르는 실천을 해야 되느냐? 바로 도성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괴로움과 번뇌가 소멸된 이상적인 경지. 또한 즉 열반에 이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의 진리를 뜻하는데, 도성제는 바로 여덟 가지 우리가 고통 모든 고통은 여덟 가지 고통인데 생로병사고 구부득고 원증이고 애별리고 오음성고 이 고통은 전부 집착에서 오는 것이고 집착은 바로 멸해야 된다. 여덟 가지 멸하는 고통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그럼 이 고통을 영원히 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통을 멸하는 방법에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 길을 그러면. 열반에 이르는 실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길도자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여덟 가지 고통이기 때문에 길에도 몇 가지 길이 있어요? 음, 여덟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럼 여덟 가지 길 가운데 삐딱한 길이에요?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덟 가지 길8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8 정도. 여덟 가지 고통이니까 여덟 가지 고통을 없애려고 하면 여덟 가지 길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흔히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라고 해요. 불행의 씨앗은 욕심에 있어요. 행복의 씨앗은 만족에 있고요. 괴로움과 번뇌의 씨앗은 집착에 있어요. 그러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라고 하니까 눈물이 싫으면 뭐예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되죠. 불행이 싫으면 어떻게 돼요?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돼요. 괴로움과 번뇌가 싫으면 어떻게 하지요? 집착을 끊으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삶이 있고요. 또한 그러한 삶을 보다 알차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도에 맞는 추구와 정도에 만족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음, 열반에 이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의 진리인 바로 도성제이고 여덟 가지의 바른 길인 팔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덟 가지 정도는 어떤 걸 뜻하느냐? 자, 용락과 고행, 선정과 고행주의 사상을 다 파는 거죠. 단견과 상견을 답하는 거예요. 색과 공의 극단을 떠난 중도의 도로서 올바른 깨우침으로 인도하기에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완전한 중청의 수행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성현이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성도 또는 여덟 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팔성도지 혹은 팔 성도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부처님 제세시에요. 소나코티 칸나라고 하는 출가자가 있었어요. 근데 칸나는 어려서부터 부유한 집 아들로 태어나서요. 발을 땅에 딛지도 않아도 될 만큼 호강하면서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에 머리카락 같은 것이 나 있었어요, 털이. 왕이 귀하다 해가지고 데려오라 했는데. 부처님을 뵙고는 바로 불교에 귀의를 해서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진도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편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행도 편하게 했겠죠. 또한 걸식을 하는 걸 엄청 싫어했는데 왜 그래요? 땅에 발을 디뎌보지를 않아서 발에 피가 나기도 하고 힘이 들어서 차라리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보시 공덕을 쌓는 것이 훨씬 나는 좋겠다 하고서는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칸나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세요. 칸나야, 그대는 집에 있을 때 무엇을 잘 했는고, 그러니까 예, 검은 고를 잘 탔습니다. 그래, 그럼 검은 고지를 늦치면 소리가 어떠하냐? 네, 느슨하고 낮은 소리가 납니다. 그럼 줄을 당기면 어떤 소리가 나지? 높고 듣기 싫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 칸나야, 불법을 당는 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니라. 생각이 너무 급하면 초조한 마음이 생기고 정진하는 마음이 없으면 태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치우쳐 생각하지 말고, 중도에 처해서 도를 행하면, 뭐지 않아, 미혹을 없애고, 법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요, 각자 저마다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뭐, 키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무 위 높은 거잘 꺼낸다든가, 나무 열매를 잘 따든가. 키 작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음, 돈을 잘 줍는가. 뭐 아래 있는 걸잘꺼내요 그러나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장단점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정도에 따라서 각자 근기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처처마다 열반의 삶을 이룬다 는 것인데 그게 바로 팔 정도예요. 그래서. 괴로움에 관한 진린 고성제,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린 집성제, 괴로움의 수멸에 관한 진린 멸성제, 또한 열반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이르는 진린 도성제에 대해서 바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른 업을 짓고, 바르게 생활을 해서 바른 노력과 정진을 하고. 바른 기억을 하고 바르게 안정됨을 만들어서 바른 지혜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덟 가지의 행이 바로 팔 정도인데요. 바로 고집 멸도에 대한 이치를 우리는 바르게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바른 업을 짓고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르게 노력을 하고 바른 기억을 하고 바른 안정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양료심수 도직이요 성공이 역성이다. 만일 마음의 이치를 알아서 돌를 닦으면 힘이 적게 들여도 쉽게 돌를 이룰 것이요. 약불요심 이수도 내비공이 무익이니라 만일 마음의 이치를 모르고 돌를 닦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이익이 없습니다라고 했세 고지 일체 선악이 계유자심이니 심의별구하면 종무시천이라. 그러므로 일체의 선악이 모두 자기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니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끝내 올바른 것은 아니니라.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눈귀코요몸뜻을잘 다스려야지. 그거는 내비려두고 색성량 미촉법인 대상물 남편, 아내, 자식 또 산이나 구름 같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끝내 도를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현실을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세월은 기다려 주지 않지요. 그리고 혹여 지금 해야 할 일을 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끝내 하기가 쉽지 않게 될 것이라는 얘기. 우리는 흔히 이것만 끝나면 또은 저것만 마무리 지으면 하면서 미루지만은요. 결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뭐요한 가거나 시간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 죠 공부도 행복도 지금 이 순간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다음이라라고 하는 기약은 우리는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 보적경에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은 환상과 같아서 분별망상에 의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요. 또한 바람과 같아서 붙잡을 수도 없고 모양도 볼수 없지만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멈추지도 않고, 또한 불꽃과 같아서 인과 연이 닿으면 닿으르고 번개와 같아서 순간순간 소멸하고 허공과 같아서 구름이나 연기로 흐려워지고 또 원숭이와 같아서 잠시도 잊지 못하고. 시시 각각 움직이는가 하면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온갖 모양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권 교재 42페이지 들어가면요. 법신 본비식 본비고 본비득이요. 응화역 여연 위장 인천익 자비작 복전 상공이라 식노려 세족 이진현인이라라고 했어요. 법신이라는 것은 본래 먹는 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들 깨달음 얻는다고 불공 드린다고 동상에다가 음식 올려놓고지요 음, 바로 법신은 우리의 깨달음은 먹는 게 아니어요 먹는 거 올려놓고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본래 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깨달음은 뭐예요 구하는 것이 아니어요 여러분들 깨달음 구한다라고 하는데. 깨달음면 구할 것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 보여 본성의 마음에 갖춰져 있어요.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구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본래 얻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원성지른다라고 하지요.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얻는 것이 없어요.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소원을 이루는 것이 없어요. 또한 응신 화신 역시 그러하거늘. 노사라불이나 여러분들이 즐겨 찾는 서가모니불 역시 그렇다는 약교에 다 공한 것이어요. 사람과 하늘 인천의 이익을 증장시키고 자비로 복전을 만든다는 것은요. 삼공이 지다. 자비로 복전을 만든다는 건 삼공이 지다라고 했는데 삼공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건 공하다. 아공이요요. 또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공하다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구한다 하는 거 구한다 하는 것도 뭐예요? 응? 구한다 는 것도 결국은 공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공, 어, 아공, 법공, 구공, 다 공한 거예요. 그래서 구할 것도 없어요. 또 수고로움과 근심 걱정을 쉬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구한다, 근심한다, 걱정한다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쉬게 하는 것이고 근본을 뭐예요? 다 세척. 가기 위해사는 것이고 번뇌의 티끌들을 떠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덟 가지 중정의 도는 결국은 뭐예요 나도 법도 구하는 것도 다 공하고 본래 공했다는 이치 이러한 번뇌와 티끌도 본래는 없었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진멸도 바로 고통과 보통은 집착으로 인해서 왔고 이것은 멸해야 되고 도를 이룬다는 자체 이 자체를 여러분들 바르게 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도성제의첫 번에 뭐예요? 정견이에요. 바로 고집 멸도의치를 바르게 봐야 돼. 정견하니까 여러분들 뭐 바르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뭘 바르게 보는 거예요? 부부가 다투었어요. 왜 다투었어요? 보는 견해가 같으면 다툴 일이 없어요. 보는 견해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툰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뭐요? 남편을 기준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기준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바로 뭐예요? 고집멸도. 고집멸도를 바르게 보라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정견이에요. 올바른 견해죠. 우리 인생현실에 바른 인생관이나 또는 불교에 바른 세계관인데 우리의 현실이나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 걸림 없이 올바르게 보는 법을 말하는 건데 바로 사성제 이치를 바르게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옳다라고 해요. 이것이 있는 줄은 알지만 저것이 있는 줄은 몰라요. 상대방의 생각이나 여건을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의 보고듣는것또 자신의 눈높이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편견이 적지 않아요 사실 우리들의 불협화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큰 문제가 있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견해 차이로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바르게 볼줄 아는 정견 이러한 이치로서 자기 편견에 집착을 멸해야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바르게 봤으면 어떻게 돼요 바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바르게 생각을 해야 돼 마음으로 짓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악업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예요. 각자 바르게 보았으니까 바른 정견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사성제의 이치를 가장 보편타당하게 바르게 생각하는 거예 사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올바른 정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올바른 사념을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자칫 한 순간의 모습이나 자신의 관점, 혹은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지.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는데 자기가 친한 사람 얘기를 할 때, 아, 저 사람은 고집이 세고, 아, 자린고비고, 영 성격이 못됐어라고 가르쳐 주면 그런 인식이 마음에 페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데 대한 경계심을 일으키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시계 접속이 되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게 돼 있어요. 바로 뭐예요? 올바르게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사고를 못하게 하 되는 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순간의 어떤 모습이나 관점 또 남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가장 보편타당하고 정당한 사고로 세상을 열어가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에 정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르게 말을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정어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했으니까 바른 말을 해야 돼요. 입으로 짓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중에 악업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해라 하는 것은요, 바로 십악업 가운데에서 바로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중의 악업을 소멸하고 진실하고 사랑하며 화합하는 유익한 말과 사성제 이치 에 합당한 바른 말을 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고통에 대해서,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고통을 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르게 말을 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뭘 하면은 공덕을 짓는다. 뭘 하면은 복이 온다. 이것은 바로 사성제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사성제 합당한 이야기를 얘를 하는 이야기예요. 뭘 해서 공덕이 오고 뭘 해서 뭘 업장이 소멸이 돼. 이건 바른 말이 아니죠. 잘못된 말이죠.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죠. 또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바른 말을 해라 하는 것이고 바른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행동을 바르게 해야지요. 그래서 업을 악업을 짓고 할 것도 없이 바른 업을 지어나 올바른 행동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악업이나 선업을 구태여 질것 없이 없이 여여한 여건을 만들어 야 하는 약임 돼요. 정업이라는 것은 올바른 행동인데 바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한 뒤에 나타나는 신체적인 행위로서 몸으로 짓는 자, 자, 여기서는 입으로 짓는 거라고 라 했어요. 시바업 가운데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을 짓는데, 입으로 짓는 구업을 없애는 이치고 바로 정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을 나타내죠. 그래서 바로 몸으로 짓는 업을 없애는 것을 터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살생투도 사음 등의 악업을 소멸하고 생명의 보호와 자비의 선근을 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성제 이치를 뭐예요? 바르게 실천하라는 이야기. 어떤 사람은요 재앙이나 사고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염불을 해요. 또 염주를 지니고 다니고 차에 달고 다니면서도 사냥이나 낚시를 다녀. 요 이게 바로 정업에 해당이 되느냐고요. 남은 주기로 다니면서 자기는 보호받기를 바라고 이도둑놈심신뭐 아니어요. 어. 또 어떤 사람은 제일이 되어도 제일 제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닦는 날이어요. 그럼 여러분들 관음제일이다라고 하면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고 지장제일이다라고 하면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는 게 제일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관음제일은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몸과 마음을 닦아서 실천행을 하는 날이고요. 지장제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몸과 마음으로 실천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일이 되면요. 절에 가서 비는 것이 부처님법이 아니라 부처님의 바른 법을 펴려면 고아원이나 양로원, 소년원이나 교도소 혹은 또 부루이웃이나 독고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행위요, 관음의 행위요, 지장의 행위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더 나은 기도다라고 실천을 하는 분들도 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않아요? 가서 뭐 빌고 매달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상당히 많이 인식이 돼요. 선진국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도요. 올바른 불교가 지금 얼마나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600년, 1700년 역사의 불교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당시의 불교보다도 더 지금 후퇴한 그런 입장의 불교들을 하고 있잖아요. 맨날 빌고 매달리고. 그거는 단군시대나 3000년 전에 산에 빌고 물에 빌고 그랬지요. 그게 무슨 요즘 21세기에 통할 일들이어요 우리가 살, 살, 어,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경우는 없지요. 올바른 생각이나 말도 중요하지만 항상 뭐요? 선행의 실천행으로서 업장을 소멸하고 덕목을 쌓아서 사성제이지를 바르게 실천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르게 우리가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바르게 생활을 해야 되지요. 바른 목숨을 만들어 가야 죄여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명이라는 것은 올바른 생활로서 정당한 방법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이러한 바른 생활이기도 하지만 수면이나 식사 또 업무 운동 휴식 이런 일상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서 건전한 경제와 가정 생활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성제의 이치를 바르게 생활하는 것이다는 이야기. 아무리 돈이 좋지만요, 고춧가루다 해서 톱밥 넣어가지고 염색해서 하는 거, 뭐약 이런 거 사실은 문제 많지 않아요. 음, 우리 불자들은 아마 그런 분은 없으리라는 생각인데. 뭐 어떻게 됐든 자신의 양심에 맡겨서 바르게 사는 것이죠. 우리의 바르지 못한 삶은요 바르지 못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니까 일거수 일조족 세심한 주의와 배려로 사성제 진리의 근한 올바른 생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리다라고 했어요. 그럼 바른 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성공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바른 생활만 해서 되겠어요?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정진의 생활태도를 갖춰야 된다. 올바른 노력을 해야 된다. 정정진이라는 것은요. 용기 있게 끊임없이 올바른 노력을 하는 물러섬이 없는 마음가짐을 말하는데요. 정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을 향해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종교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치,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선을 증당시키고 악을 소멸시키는 사성제 바른 이치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는 이런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죠 우리가 삶의 완성을 지향해가는 과정에서의 고통과 괴로움과 실패와 좌절은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진정한 용기와 사명은 자신의 내면에서 키워야 되죠. 누구한테 빌어서 부탁해서 이으려고 한다면 다른 생각은 아니어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신과 가정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사성제 이치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변모시키고자 하는 마음과 행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 지금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자로 못 사는지 몰라 내 팔자가 왜 그런지 몰라 하지만 왜 그런지 몰라가 아니라 지금 사는 방법은 부자가 될수 없는 방법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되는지 몰라, 못 하는지 몰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상태로 계속 해봤자 공부가 안 되고 못 하는 방법뿐이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새로운 면모를 개발해야죠. 새로운 방법을 선택해야죠. 새로운 삶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현재까지 살았던 게 성공을 못 했다라고 한 방법을 바꿔야죠. 현재까지의 삶 그대로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계속 그대로 힘들게 살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 성공하는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정정진단약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돼요?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법문 좀 들어오면 좀 나가면 아이고 스님 저 밖에 나가면 금방 잊어먹어요. 그래서 농담삼아 내가 그럼 밖에 나가지 마세요. 아이 스님 절에서 내려가면 잊어먹어요. 절에서 내려가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 왜? 바르게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현재까지 살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내가 바른 업을 얻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바르게 기억을 해야 돼요. 바르게 기억하지 않고 잊어먹으면 다 소용이 없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정념이에요 정념. 그래서 아. 바른 의식을 가지고 언제나 이상과 목적을 잊지 않아야 하고요. 또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어리석지 않은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항상 무상하다. 세상은 변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다 뭐예요? 고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되죠. 세상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무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무상, 고, 무아. 이것을 잊지 말고 어떻게 돼요? 사성제 바른 진리를 잊지 않아야 돼요. 이게 정념이에요. 우리는 항상 변하지 않아요. 좋게 변하든 나쁘게 변하든 항상 변해가요.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다르고요.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시각각 변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모두 고통 아닌 것이 없는가 하면요. 우리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요. 사람답지 않은 마음을 먹고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역시 적지 않아요. 그전에 보면 서양 철학가든 동양 철학가든 보면 대부분 뭐예요? 사람 됨의 삶을 추구를 했어요. 소크라테스도 시장 한가운데서 뭘 찾고 있으니까 그 제자가 응? 스승님 뭘 찾고 있습니까? 시장 한가운데서 나 사람을 찾고 있다. 시장을 가르치면서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람인데 사람을 찾고 있다니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라고 해요. 저 사람들은 사람의 탈을 쓴사람이지 사람인 아니야. 사람다운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그럼 우리 불교에서 역시 뭐예요? 유교나 도교 역시 뭐예요? 유교에서는 인본주의다. 인간의 됨데미를 바르게 만드는 것이고 도교에서는 뭐예요? 인간도 하나의 자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에 순응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우리 불교는 뭐예요? 가장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불교이지 뭐 연불, 독경, 비는 게 불교 아니에요. 그거는 미신, 무당집하고 똑같죠. 불교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봐요. 새처럼 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아니잖아요. 강아지처럼 짖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사람 아니잖아요. 여우처럼 잔재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우잖아요.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사성제 치를 터득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약이에요. 그다음에 여러, 여덟 번째로 이 바른 것이 어떻게 돼요? 항상 안정되게 지켜져 나가야 돼요. 이것이 정정이지요. 정정. 그래서 정정이란 올바른 정신 집중을 뜻하는데요. 삼매 수련을 통해서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은 정신 통일의 수행이에요. 바로 일곱 가지의 이치를 전부 한 마음 속에다 모여 삼매화 시켜야 돼요. 삼마지 시켜야 돼요. 사성지의 진리에 까간 올바른 선이나 연불 등사선적의 수행을 말하는데 여기서 선이다는 것은요. 12분글 집착을 다 끊는 게 선이지요. 연불이라는 것은 뭐요 그 어,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이게 염불이 아니죠 부처님과 같이 내가 살겠다 부처님 되겠다 해서 생강염자에다 부처불자를 쓰는 거죠 이게 염불이에요 여러분들 관세음보살하는게 염불이 아니라 또한 사선정의 수행이라는 이야기 사선정의 수행은 뭐요 어, 명상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외선내정이라 외부에서 일어나는 집착망상을 다 끊어버리고 내부에서 흔들림이 없는 여건을 만드는 것 바로 처음에는 잡념이 들다가 두 번째는 잡념이 없어지고 세 번째는 이제 잡념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다가 네 번째 그것까지도 다 버리는 바로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집중하는 것은 바로 바른 지혜를거나 지혜 적절한 활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고집멸도이지 고통이다. 고통은 집착 때문에 온다. 멸해야 된다. 멸할 면 여덟 가지 길이 있다. 이게 팔 정도다. 우리 인생은 여덟 가지 고통이기 때문에 여덟 가지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이 바르게 바라, 정견, 바르게 생각해라 정사, 바르게 말해라 정어, 바른 생활해라 정어, 아, 어, 바른 노력을 해라, 정명, 어, 바른 노력을 해라, 정정진, 아, 어, 바른 업을 져라 정어, 바른 생활해라 정명. 그 다음에 바른 기억을 해라 정념, 그다음에 바르고 안정된 생활해라 을 정정이에요. 자, 다문제일인 아난다가 있었죠. 아난이 출가시에 부처님께 약속을 요구를 하죠. 제가 출가하는 대신에 항상 부처님 곁에서 시중을 들도록 해주시고, 둘째로 자신이 묻는 사은즉시 대답해주시고, 셋째로 어, 자기가 데려온 사람 누구라도 반드시 만나 주셔야 됩니다라고 할때 부처님은 그긋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자, 이때 아난이 왜 웃으십니까? 아니다. 내 네, 나중에 얘기해 주마. 이랬어요. 이때 부처님 아난의 모든 조건을 다 들어 주어서 결국 아난이 출가를 해 가지고 여덟 번째로 부처님을 시봉을 하게 됐는데 자, 다른 사람들은 다 깨달음을 얻었는데 아난은 깨달음을 얻지를 못했어요. 왜 부처님이 뭐 어 것을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신데 우선 안 했단 말이죠. 일반 사람들이 보면 부처님 옆에서 시복을 했기 때문에 엄청 깨달은 줄 알지만 부처님 열반하실 때까지 깨달음을 제일 못 얻었던 게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 스님의 상자다, 누구 스님의 상자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깨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가 깨침이 없으니까 누구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높이거나 힘주거나 보양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때 아나니 부처님이 돌아가시려고 할때왜 진작에 자기를 깨우쳐주지 않았냐라고 후회 눈물을 흘리게 됐는데요. 부처님께서는 그때서 네가 처음 나한테 물었을 때 내가 웃었던 거 알지 바로 네가 이렇게 훗날 후회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될것이라걸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아나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니 품발심을 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진을 한 그때 결국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를 일러서 개족정진이라고 그래. 개족 쉼 없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어. 이걸 요즘은 체려정진이라라고 하지만 원래는 개족정진이라라고 해요. 부처님을 아무리 가깝게 보살피고 부처님의 법문을 아무리 많이 들었다라고 해도 자신의 문제는 누구에게 빌거나 부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성찰해야 깨달을 수 있다는 불교의 자득의 지혜를 일거, 일깨워준 이야기죠. 자, 우리가 팔 정도를 계정의 사막으로 구분을 하면요, 정어와 정업, 정명은요, 요세 가지는 바로 어, 계율에 해당이 되요. 그 다음에 정념과 정정, 그 다음에 정념과 정정은 바로 이것은 어, 선정에 해당이 되지요. 그 다음에 정견과 정사는 바로 어, 지에 해당이 되요 바르게 바라는 약이고 그 다음에 어 바로 정정지는 이건 계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팔 정도도 따져보면 뭐예요? 계정의 삼학의 가르침을 쪼개서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정어, 정업, 정명은 계요, 정념, 정정은 바로 정요, 정연과 정사는 요. 그 그다음에 정정지는 바른 노력이니까 계정에다 해당이 된다. 사막의 공통이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사성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도성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어, 보기로 하고 자 합장들 하시고요. 음. 도성제 8 정도에 대해서 했죠.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 토종선지오, 덕지니원이, 후후라 <놀람> 지혜와 선정을 함께 갖춘 사람은 이미 열반에 가까웠다라고 했어요. 바로 지혜와 선정을 함께 갖춘 사람은 열반에 가까워졌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정혜, 쌍수, 보족사, 진리 주장을 한 거죠. 선정과 지혜는 둘이 아니다. 올바른 공부를 해서 그것을 올바른 지혜로 숙성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열반의 삶을 살수 있다는. 여러분들, 열반의 삶을 기원 드리면서요, 불교학교는 이권제 43회차 서기읽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